뭐 오이를 잘 키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오이가 벌써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 이걸 유인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줄을 하나 내렸죠. 이거 처음에 애초에 끈을 묶을 때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한 이만큼 오이가 지절로 이제 내려가죠. 이만큼 자랄 때까지 또 이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노지에서도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자,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으로 눕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이제 올라오는 측지가 이쪽으로 양분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크게 돼요. 튼실한 잎이 있는 딱 이 부분에 안쪽은 줄을 걸고 여기는 딱 토마토를 잡아주고요. 좀 전에 이제 오이에서 같이 줄을 싹 내리면 되겠어요. 이거 깜빡하고 안 가져간 뻔했네. 안녕하세요. 농밥밭TV 배미호가피 농장 이용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옆에 오이가 있어요. 네, 오이가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제가 요 오이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면은, 뭐 오이를 잘 키우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노지에서도 오이를 조금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 보이게 편하게 그렇게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요 틀이랑 이제 요 유인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이가 작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이가 벌써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 요걸 유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이 이 고추대예요. 고추대 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위에 대를 하나 올리고,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제 뭘 다른 걸 때 이제 유인한다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디귿자를 만든 터널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 굳이 두꺼운 하우스 파이프나 뭐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런 파이프를 쓰지 않고 이 고추대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간단한 시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오이고 토마토고 이런 것들을 싹 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줄을 하나 내렸죠. 이거 고추끈입니다. 바인더끈이라고, 이게 탄탄하고 좋아가지고 이 줄을 하나 내려서 이제 이런 집게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토마토 유인할 때 쓰는 유인용 집게인데, 그냥 뭐 두가 오이는 요거보다 구멍이 좀 작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면 둘 이렇게 세 개가 찝혔죠. 근데 오이는 이제 겨순을 다 쳐주고 이제 한 줄기만 쭉 올려주는 겁니다. 계속 키워요. 그렇다면 얘는 키가 계속 크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제 내리냐. 뭐 방법은 현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집게를 딱 빼가지고 오이를 내린 다음에 다시 집어주기. 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이제 간편한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 이 끈에 이렇게 뭉쳐져 있죠. 처음에 애초에 끈을 묶을 때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위에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이건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자, 얘를 이쪽 라인을 딱 내려주면 한 요만큼 오이가 지절로 이제 내려가죠. 자, 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 올라왔던 오이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 밑에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줄기는 밑에서 이렇게 늘어지게, 자연적으로 늘어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이만큼 자랄 때까지 또 이제 키우는 겁니다. 오이는 밑에 따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는 이제
옆에 덩굴손을 다 제거를 해줬는데, 지금 우유를 재배하실 때꼭 측지, 이런 데서 나오는 측지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에다가 이제 직접 유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이에서 나오는 이런 덩굴손, 요 덩굴손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와서 뭐 지가 막 감아서 올라가죠. 이런 것도 또싹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네, 노지에서도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그리고 편하게 오이를 재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요만큼 자라면 또 이제 위에 요만큼 자라면 또 요쪽 줄더 해가지고 또싹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쭉 내려가죠. 이쯤까지 내려버리겠다. 처음에 이 오이는 이렇게 이만했었죠. 근데 요쪽 줄을 더 써가지고 이만큼 오이가 이제 낮아지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이 키가 확 줄었죠. 저 옆에 것도 위까지 싹 올라가면 딱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편하게 오이를 깔끔하고 편하게 이렇게 재배를 길러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오이 줄기가 이렇게 처지게 됐죠. 이 줄기는 밑에서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이는 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이가 이제 금방 맛이 가기 전까지는 무한정을 쭉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마토도 말씀드리자면, 토마토도 이제 한 줄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싹 올라오죠. 지금 열매가, 이제 뭔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려. 자,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달리고, 자, 중간에 측지들은 이미 다 제거를 해줬죠. 이렇게 오다가 지금 여기, 자, 요런 측지, 토마토를 한 대만 키우면서 요런 측지는 싹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제거 이렇게 해서 지금 봤을 때 이만큼이 또 올라왔죠. 그러면 얘 하나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도 이게 키가 이제 쭉 커지게 될 거예요. 오이같이 그렇게 쭉쭉 커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자라고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토마토를 오래 심은 토마토들을 싹 봤을 때는 그렇게 키가 이제 무한정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키가 잘안 큽니다. 품종 탓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놓치기 쉬운 거, 갑자기 옆에서 뭐가 쭉 올라왔죠? 이런 것들 싹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해 주고요. 지금 옆에는 제가 유인 시기가 조금 늦었네요. 자, 보시면은 토마토가 지금 이 대를 진작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이제 올라오는 측지가 이쪽으로 양분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측지를 제거해 주면서 이게 토마토가 치우쳐지지 않게 유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늦었네. 이건 가위로 잘라야 되겠다. 일단 자, 측지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하고 이 원순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고 지금 얘가 좀 펴질 수 있게,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맨 윗단은. 그래서 부러지지 않게 잘 하면서 이렇게 싹 집어주고. 자,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일자로 섰죠?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유인해 주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겨순들이 진짜 순식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주 살펴보시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품종의 토마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마토가 이제 송이 이렇게 달리게 되죠. 대추 토마토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한 줄로 쭉 올라옵니다. 중간에 이제 집게로 유인줄에 집어주고요. 유인줄을 집을 때는 꼭 이런 튼실한 잎이 있는 딱요 부분에, 안쪽은 줄을 걸고 여기는 딱 토마토를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측지는 싹 제거를 해줬어요. 측지를 싹 제거해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이런 또 작은 측지들, 이런 것도 이제 딱 제거해주고요.
이렇게 토마토가 똑바로 설 수 있게 이렇게 유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요만큼 남아 있어야지. 얘는 좀 이렇게 키가 좀 품종 같은데 이것들은 이제 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도 저기까지 딱 크게 되면은 좀 전에 이제 오이에서 같이 요 줄을 싹 내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텃밭에서도 뭐 오이나 토마토 이런 것들을 마치 시설 재배하는 것처럼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싹 키우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오이도 따먹고 토마토도 따먹고 그리고 오래 키울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아 보이시죠? 그럼 다들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고추대 구하기 쉽죠? 이런 고추대, 고추대가 좀 짧다 하면은 고추대 두 개를 중간에 케이블 타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요만큼 정도 이렇게 겹치게 해가지고 딱딱 묶어주면은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고추대가 꼭 이렇게 긴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틀 만들어서 이렇게 재배하시면은 아주 있어 보이고 편하고 좋습니다. 꼭 텃밭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아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Oh, 이거 깜빡하고 안 가져가 버렸네.